황선홍 감독, 23세, U23, 축구대표팀의 임시 대표팀 감독 겸 임으로 선임되었다. 대표팀 명단 구성을 위해 그는 K리그 현장부터 찾아다닌다. 대한축구협회는 2월 29일 황선홍 감독의 K리그 출장 일정을 공개했다. 황선홍 감독은 1일 오후 4시 30분에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광주FC와 FC서울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다. 황선홍 감독은 이전달 16일 유럽엔 클린스만 전 감독의 대신으로 임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성적 및 업무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내 체류 중에 K리그 선수들을 점검하지 않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K리그 현장을 돌며 대표팀 명단의 핵심을 이룰 국내 선수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선홍 임시 감독은 3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태국과의 2연전을 지휘할 예정이다. 한국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의 홈 경기를 치를 것이다. 원정 경기인 4차전은 26일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오는 11일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소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C조에 속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이전 모두 승리하여 그룹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C조에서 태국, 싱가포르, 중국과 경쟁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2차전에서 중국 원정에서도 3-0으로 이겼다. 한국이 태국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다면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태국은 1승 1패, 승점 3로 그룹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각 조의 상위 2팀이 최종 예선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2연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예선 진출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임시 감독이지만 황선홍 감독의 어깨에는 큰 부담이 있다. 황선홍 한국 축구A 대표팀의 임시 감독을 보조할 코칭 스태프가 결정되었다. 수사 코치는 김영민, 마이클 김 코치로 선정되었다. 조용현과 정조국 코치가 합류하며 김일진 골키퍼 코치와 이재용 피지컬 코치도 3월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할 것이다. 캐나다 국적의 김영민 수석 코치는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아래 국가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다. 그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국가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한 조용현 코치는 2022년부터 대한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남자 U16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교류 업무 협약에 따라 바이에른 뮌헨에서 연수를 받았다. 과거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조국 코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시즌 종료까지 제주 감독대행을 맡았다. 현재는 프로축구연맹의 기술연구그룹 위원이기도 하다. 골키퍼 코치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동 중인 김일진 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림픽 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의 황희훈 전임 지도자가 골키퍼 코치로 활동할 것이다. 피지컬 코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일원이었고 2021년 9월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재홍 코치가 3월에도 국가대표팀과 함께할 예정이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코치 출신인 이영진 현 전력 강화위원회 위원이 기술 자문 역할로 황선홍 감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한국 축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심했다.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축구를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팀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선홍 감독, 23세, U23, 축구대표팀의 임시 대표팀 감독 겸 임으로 선임되었다. 대표팀 명단 구성을 위해 그는 K리그 현장부터 찾아다닌다. 대한축구협회는 2월 29일 황선홍 감독의 K리그 출장 일정을 공개했다. 황선홍 감독은 1일 오후 4시 30분에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다. 황선홍 감독은 이전달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의 대신으로 임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의 성적 및 업무 태도에 대한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국내 체류 중에 K리그 선수들을 점검하지 않고 세계 각지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K리그 현장을 돌며 대표팀 명단의 핵심을 이룰 국내 선수들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선홍 임시 감독은 3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태국과의 2연전을 지휘할 예정이다. 한국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태국과의 홈 경기를 치를 것이다. 원정 경기인 4차전은 26일 태국 방콕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오는 11일에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18일부터 소집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은 C조에 속한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이전 모두 승리하여 그룹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C조에서 태국, 싱가포르, 중국과 경쟁 중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의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2차전에서 중국 원정에서도 3-0으로 이겼다. 한국이 태국과의 2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다면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게 된다. 태국은 1승 1패, 승점 3로 그룹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각 조의 상위 2팀이 최종 예선 티켓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2연전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최종 예선 진출에 대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임시 감독이지만 황선홍 감독의 어깨에는 큰 부담이 있다. 황선홍 한국 축구 A 대표팀의 임시 감독을 보조할 코칭 스태프가 결정되었다. 수사 코치는 김영민, 마이클 김 코치로 선정되었다. 조용현과 정조국 코치가 합류하며 김일진 골키퍼 코치와 이재용 피지컬 코치도 3월 A매치 기간 동안 대표팀과 함께할 것이다. 캐나다 국적의 김영민 수석 코치는 2018년 파울루 벤투 감독 아래 국가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참여했다. 그 이후에도 지난해 8월까지 국가 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국가 대표팀 선수로 활약한 조용현 코치는 2022년부터 대한축구협회의 전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남자 U16 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교류 업무 협약에 따라 바이에른 뮌헨에서 연수를 받았다. 과거 국가대표로 활약한 정조국 코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했으며 2023년 9월부터 시즌 종료까지 제주 감독대행을 맡았다. 현재는 프로축구연맹의 기술연구그룹 위원이기도 하다. 골키퍼 코치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에서 활동 중인 김일진 코치가 3월 A매치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을 지도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림픽 대표팀은 대한축구협회의 황희훈 전임 지도자가 골키퍼 코치로 활동할 것이다. 피지컬 코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일원이었고 2021년 9월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이재홍 코치가 3월에도 국가대표팀과 함께할 예정이다. 베트남 축구 대표팀 코치 출신인 이영진 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 기술자문 역할로 황선홍 감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한국 축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을 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심했다.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축구를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축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대표팀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